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늘 횡단보도 앞에 있는 햇빛 가리개가 철거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겨울잠 잘 자고 봄철 꽃들과 함께 다시 피어날게요. 부쩍 추워진 추위 때문에 출근길에 몸이 많이 움츠러들었었는데요. 이 글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특별한 분과 특별한 대담으로 함께합니다. 박농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할 텐데요. 청취자분들 평소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1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나라, 공공이 제 역할을 하는 나라, 출산과 양육을 존중하는 나라, 노후가 편안한 나라, 성장을 이끌고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정말 이런 나라에 살고 싶은데요. 바로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것이요. 보건복지부의 비전입니다.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부처 중에 하나가 보건복지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보건복지부 박농후 장관 대담으로 함께합니다. 청취자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장관님 뵐 수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장관님 제 기억으로 라디오 인터뷰가 한 1년 전에 하셨고요. 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생생경제 찾아주셨는데 라디오 스튜디오가 꼭 TV 스튜디오처럼 변했죠?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도 장관님 부담 갖지 않으시고 예. 오늘 우리 국민들에게 보건복지부의 일들을 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실까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입니다.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아주 영광이고 또 기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생생경제 진행하면서요, 장관님. 최근에 다룬 아이템들이 뭐 전자담배, 독감주사, 국민연금. 이게 다 보건복지부하고 관련된 내용들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사안들을 다루는 부처의 장관의 자리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제가 소위 말하는 어공입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이죠. 학자 출신으로 오랫동안 예. 연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이렇게 뭐 토론을 하거나 학술주를 논의할 때는 가장 이상적인 안을 내는 것이 정답이고 100점입니다. 네. 그런데 장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은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안을 내는 것은 50점밖에 안 돼요. 가장 중요한 100점이 되려면은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그게 적용 가능하고 또 현실에서 먹혀드느냐 하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늘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던 학자에서 장관으로 이제 현실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쯤 참 어렵습니다. 네. 장관님이 본인 스스로를 어공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 장관께서 30년 넘게 이제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빈곤 문제 또 사회부장제도 연구한 학자세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에 있을 때와 진짜 부처에 있을 때 그 괴리감이 그렇게 크던가요, 장관님? 예. 아무래도 학교라는 대학은 좀 우리 아카데미라 그래서 현실과 조금 괴리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장관이라는 자리는 매일매일에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여러 문제들을 바로 해결책을 제시를 그렇죠.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주어진 여건 내에서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예컨대 100의 요구가 있는데 그걸 10만 들어줄 수 있을 때 참 마음도 안타깝고 또 그러면서 그가 뭔가를 또 해줘야 된다는 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감과 의무감 네.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관님 최장수 장관으로 꼽히시던데요. 맞으시죠? 예, 뭐 소위 말하는 네.
1기 내각 3총사 중에 한 명입니다. 김현미 장관 그리고 장관님 그리고 한 분이. 우리 강경화 장관님. 아 강경화 장관님. 예. 그렇게 세 분 3총사 중에 한 분이라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그 보건복지와 관련된 공약이 얼마나 실현됐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우리 장관께서 평가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 어떻습니까? 예, 저를 뭐 저는 제일 꼴찌고요. 우리 나머지 부처 네. 장관님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장관님들 간에는 수시로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 추진상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네. 저가 옆에서 봐도 정말 존경스러울 만큼 장관님도 진지하게 각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점수를 매길 순 없죠. 우리 특히 우리 장관께서 점수 매기긴 힘드실 텐데 그럼 이 보건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점수를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원래 대학에 있을 때부터 학점 후하게 주죠. 소문난 사람입니다. 감안하고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대학에서 학점을 줄 때 뭐 자기 나름대로 성실히만 하면은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은 되게 A를 줍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현실, 아니 그 아카데미 세계 이야기고 이 현실에 들어온 정부 정책에서는 뭐 B 플러스와 A 제로 사이 정도 네.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한 태도는 A를 주고 네. 그래도 결과에 있어서는 빗불과 A 사이가 아닐까. 예.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원래 본인은 점수를 후하게 주는 교수였다라는 전제를 예,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를 대변하는 그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슬로건이라고 하면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말이요. 좀 이렇게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장관님. 예. 이 슬로건 실천하기 위해서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좀 어떤 정책들을 세우고 실천하셨습니까? 그 혁신과 포용이 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네. 둘 다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포용에다 방점을 두고는 있죠. 그러나 저희들 역시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용이 흔히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좀 뒤처진 계층 네. 또 남들과 경쟁을 할 때 좀 낙후된 이런 계층 또 나이적으로 볼 때는 젊은이들보다는 이미 은퇴를 하신 노인들 또 신체 여러 면에서는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들이 이제 좀 뒤처져 있다 볼 수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러나 그분들 모두가 다 숨어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자기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서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포용이라 봅니다. 그런 포용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생활이 갖추어져야 되고 네. 또 사회 참여를 적절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관점에서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또 자기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 돌봄을 제공하고 이것이 포용 정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런데 왜 또 핵심이 필요하냐. 개개인들을 자기 자신들이 늘 하루하루 생활을 새롭게 또 뭔가 자기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결부되어야만 국가의 도움과 그 결부되어서 네. 조금 더 빠르게 그것도 확실하게 삶을 나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핵심 그리고 국가로부터의 도움을 위한 포용을 같이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용이라는 말의 핵심은 기본 생활 보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네. 개개인이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이 돼야 그다음 혁신도 꿈꿀 수 있는 네. 거니까요. 그래서 포용에 방점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정책들을 펼치고 계신데 그 자세한 정책들은 저희가 서서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포용이라는 게 사실은 팔을 넓게 벌리고 최대한 많은 것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행위인데 이 안아주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제가 우리 아이 안아주는 건 돈이 안 되지만 현재 국회에서 지금 예산안을 심의 중이고 사실 예산안 둘러싸고 기싸움도 오고 가고 있고요. 2020년도 예산안에서 이 보건복지 노동 예산이 지금 12.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예. 복지 예산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는 야당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예, 이제 그 복지 예산 그럴 때 복지부 예산만을 두고 하는 복지 예산이 있고 네. 좀 넓은 범위의 사회복지 예산 그러면 노동이라든지 또 다른 보훈 같은 것도 다 들어가는 네. 게 있습니다. 저희 복지부 예산만 놓고 보면 지금 정부 18개 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요구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장애인 또 일반 국민들 중에서 환자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사회적 직관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역을 다 이 우리가 영역별 수요에 다 맞추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가 재정이 좀 클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그런 사회적 수요가 큰데도 불구하고 복지 재정이 적을 때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그런 사회적 수요에 이제 눈을 들여 이렇게 눈여겨보고 정부 여러 부처와 같이 힘을 합쳐서 복지 쪽 예산을 사실은 늘려주고 힘을 모아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절대 복지부 혼자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까지도 좀 협력을 해서 복지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니까 너네들이 예산을 조금 더 써라 이렇게 허용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복지부 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늘어났고 지금 정부에서 가장 큰 목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많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사회적 요구, 복지에 대한 국민적 바람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는 것고 그게 사실 대한민국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전 세계적으로 특히 OECD에 가입되어 있는 선진국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개발도상국들은.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뭐 일부 정치권이라든지 또 약간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복지 예산이 너무 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과도하다고 비판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빠른 속도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경제 수준을 놓고 볼 때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 예. 그런데 우리의 지금 경쟁 대상자 또는 우리 비교하려 한 국가들은 뭐 저 아프리카에는 못 사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경제 규모 비슷한 그렇죠. 흔히 말하는 OECD 가입 국가들인데 OECD 가입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비하고 보면은 우리는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딱 절반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꼭 이 정부뿐만 아니라 향후 한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동안은 복지 분야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예측합니다. 네. 내가 낸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적당한 곳에 사용된다면 게다가 그 세금이 위기에 처한 이웃들을 살릴 수 있다면 사실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정부도 포용국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체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부의 그런 정책 변화에 대해서요. 그런 가운데 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실 때마다 장관께서 가장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그 성북동 네모녀의 극단적 선택. 그게 사실 송파 세모녀 사건이 5년이 흐른 뒤에 또 일어난 안타까운 일인데요. 장관님 어떠셨어요? 예. 이제 그 복지에 대해서 특히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이 정부가 또 보건복지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 기조화에서 가장 당혹스럽고 가슴 아픈 일들은 이렇게 송파 세모녀 그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성북동 사모녀 네. 사모녀가 저 네모녀가 이렇게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경우들인데요. 저희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미리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해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런 가구들이 있을 가능성을 미리 예지를 해서 찾아가는 그런 이제 정보를 분석을 하거나 또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각지대도 있고 네. 놓치는 부분도 있죠. 네. 네. 실제로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약 한 6만 명, 6만 가구 정도를 분기별 찾아가서 이미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까지도 못 돌아왔던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이제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장관께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늦어도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네.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이 가난을 국가가 구제할 제도를 만드시겠다는 건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하겠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일 거고요. 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또 내년에 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 만드시는 이야기 조금 해 주시겠어요 장관님? 예.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뭐 그리 대수로운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책을 이렇게
설계하고 이 분야를 연구하는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외국 학자들 다 포함을 해서 특정한 국가가 정말 복지국가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복지국가 의미를 국민의 개별 어려움이나 그 빈곤을 책임지는 그런 기준을 했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냐 아니냐가 그것을 결정짓는 관건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 집이 어떤 가구가 이 갑돌이라는 가구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 생활이 어렵습니다. 자기는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자기 친척 중에 좀 부유한 사람이 있거나 자기 일가 중에 부유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부양의무자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자기 실제 도움을 안 받는데도 받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거. 그래서 그분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아무것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나 친척으로부터. 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조건을 없애버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은 국가가 진정으로 도와주겠다. 그래서 국가의 그 가난의 빈곤에 대한 책임을 진짜로 지겠다는 뜻이 부양의무자 조건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이 조건이 완전하게 달성되었을 때 이 조건을 완전히 폐지했을 때 비로소 한국이 뜨뜻하게 복지국가의 문턱을 들어선 것이고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여기에 역점을 두고 좀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이게 논란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처음 시행됐던 2000년부터 지금까지 18년간 끌어온 논쟁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이번 정부 들에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네. 강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네. 겁니다. 장관께서 의지를 갖고 이번에는 반드시 종집으로 찍겠다라는 네.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양 의무자 때문에 가난하지만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지난해 기준 89만 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이 관리도 그렇고요. 장관님의 그 의지대로 잘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특별 대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호 장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